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진짜 오랜만이에요. 네, 진짜 반갑습니다. 요새 어떻게 거의, 지내셨어요? 네, 거의 2년 만인 것 같은데. 네. 네, 요즘에 뭐 평상시처럼 일도 하고 손님도 보고 했는데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. 네. 제가 좀 지병이라고 하면 지병인데 너무 몸 관리를 잘 안 했어가지고 이 척추 쪽에 네. 좀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병원 시대를 좀 오래 졌습니다. 제가 선생님 때문에 전화 통화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. 예. 예. 그러신 아니 전화가 안 된다. 예. 선생님 전화를 안 받으신다. 전보러 가고 싶은데 예. 왜 연락이 안 되냐. 진짜 막 예. 이런 전화 너무 많이 와갖고. 예. 근데 간혹가다 선생님하고 저 통화를 했었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래갖고 뭐 그 몸이 좀 안 좋으니까. 그리고 저도 솔직히 그렇게 알고 있어갖고 그분들한테 예. 좀 이야기를 해드리긴 했는데. 뭐 이제 완쾌해 되셨죠 완전히? 예, 거의 한 70%? 90%는 예. 아니고 70% 정도는 완쾌 됐습니다. 아, 나머지는 아. 제가 이제 차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고 네네. 무당이라고 해서 뭐 할아버지가 전부 다 이렇게 막 고쳐주고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제가 좀 관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많이 조심하지 못해서 네. 예전에 다쳤던 것이 또 다쳐가지고 조금 오래 좀 예, 활동을 못했어요. 할아버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 괜찮잖아요 선생님. 지금은 예, 괜찮습니다. 그래서 또 다시 할아버지한테도 열심히 빌고 있고, 네. 또 제가 이제 뭐 병원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, 제가 또 새로운 신령님이 또 들어오셔가지고, 네. 또 기도를 또, 신령이 한 분 이렇게 또 들어올 때가 있어요. 네. 새로운 신이 들어오게 되면은, 기도를 또 떠나게 되면은, 그게 뭐 하루 이틀 기도가 아니라, 길면 석 달이 되기도 하고, 넉 달이 되기도 해요. 뭐 짧으면 뭐 한 달, 두 달인데, 또 새로 오신 분이 두 분 계셔가지고, 제가 또 그 기도를 한다고 또 전화를 또 못했습니다. 그래서 하진이는 예,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그 손님들을 다 보셨던데? 저한테 전화 왔었거든요. 예, 그래도 예. 제가 전화를 아예 안 받은 게 아니라 예. 제 필요 이상 제가 뭐 아파서 병원에 있거나 또는 기도할 때는 제가 전화를 안 받아요. 예. 못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. 받으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좀 집중하려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또 잘 빌어 기도를 하고 잘 빌어야 저희 신도분들도 다 편해요. 솔직히. 그래서 항상 무당이 잘해야 그 신도들이 편하고 무당이 못하면 예, 또 할아버지가 또 신도들을 힘들게 해서 무당을 힘들게 한다고. 그래서 기도는 게을리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병원 신세도 좀 적고 또 기도터나 산이나 물이나 그런 곳에서 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시 건강도 회복했고 그리고 또 이제 신령도 잘 자정했고 해서 다시 한번 또 열심히 또 제 팔자대로 살아가야죠. 그래서 한번 또 인사드리려고 예. 제 그때 용구님이 저한테 막 전화와가지고 어디 계시냐고 막 했을 때도 솔직히 예. 저는 통화 잘 안 됐잖아요 저랑. 예. 근데 제가 받았을 때도 항상 그때는 병원이었어요. 예. 그럼 어디 계세요? 왜 구독자분들이 전보러 간다는데 예. 왜 연락이 안 돼요? 그래도 중간중간에 그렇게 연결해 주신 분들을 다 뵀어요. 예. 몇 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 연락했더니 이렇게 아프시다고 하더라고 해서 제가 또 아 죄송합니다 해서 또 많이 뵀습니다. 뵙고 또 이렇게 또 지금도 빌어드리고 있고 그래서 아예 연락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짬짬이 좀 그게 타이밍이 안 맞았었는데 이제 좋은 연으로서 한번 또 뵙게 되면 잘 빌어드리고 또 열심히 해야죠. 네, 그래서 인사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아 알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제 아프지 마세요. 예. 아 아픈 건 저도 싫어요. 진짜로. 또 남자는 솔직히 허리잖아요. 예, 그렇죠. 저도 뭐 할아버지 모시는 남자인데 예. 근데 정말 약하긴 하니까 좀 억울하긴 하죠. 뭐 허리가 아프면 괜찮은데 이 신경이 다 지나가는 흉추 부위라 예. 이 부분이 아프면 정말 잘못되면 온몸이 마비가 올 수 있거든요. 곱추도 될 수 있고 아 그래요? 예, 하반신 마비도 올 수 있고 하는 그런 신경 쪽 자리라서 이번에 조금 예민하게 좀 다뤘던 건 있어요. 근데 지금은 뭐 할아버지 덕분에도 잘 완치가 됐고 완치는 아닌데도 이제 나머지는 제 노력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일에는 지장이 없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건강하게 또 다시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예, 선생님 덕분에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전화를 안 받겠습니다. 아, 예, 제가 이제 전화를 잘 받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예.